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정유, 은행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드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드림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좀 만만치 않은 장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긴 한데요.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연준의 어떤 그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어서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 요인이고요. 뭐 다른 부분 이제 뭐 삼성전자의 뭐 단장적 발표를 이유로 실적 장세 들어가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뭐 1월 말 이후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 장세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미크론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변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벤트로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모멘텀이 없는 장세에서 이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좀 자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시장 보면 아시다시피 이 성장주를 위주로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보다도 최근에 뭐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죠. 뭐 철강 그리고 자동차 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 크게 급락하거나 크게 오르는 장도 아니고 항상 이런 시기 때 본다고 하면은 이 순환매에 대한 관점이 순환매 장세가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 장세가 아니라 순환매 장세로 본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그 시장 대비 좋았었던 뭐 철강, 화, 뭐 자동차 이런 업종에 대한 대표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가 떨어졌을 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업종 종목을 가리지 않고는 이 그냥 어떤 펀드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하락했을 때는 지금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시장이 떨어졌을 때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맞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움직임과 환율의 상승이 좀 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가운데 순환매 장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수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적응을 해서 수혜주를 찾는 게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최근에 조금 강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상적으로 밸류에이션 높은 것들은 계속적으로는 좀 좋겠고요. 이 사실 흔히 있는 얘기가 하루 이틀 연기 아니라 지금 몇 달에 걸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대응하고 네, 오디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윤정식 부장님은 연결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성웅 차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 SPL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CES 쪽에서 이 삼성이 이 OLED TV에 대한 출시 부분을 좀 밝혔는데 이 기존에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 OLED 패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이 어떤 구체적인 로드화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출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이 OLED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분명히 유용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대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 WOLED
LG에 대한 LG 디스플레이의 주문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형 패널 구매 확대는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WOLED 투자량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이 중국 쪽에서의 광저우 쪽에서의 수출량을 본다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구조를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은 올해 한 해도 봤을 때도 분기별로도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2조 가까운 1조 8천억 수준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OLED 사업 영업 이 기여도가 작년에는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비중 부분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의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LCD 쪽에서는 이 패널 가격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부터는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한 확신은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4분기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하지만 말씀드렸던 올해 어떤 OLED 쪽에서 패널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1분기, 2분기 때부터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의 목표 주가를 꾸준히 지금 현재는 3만 원 이상까지는 제시하고 있고 떨어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OLED 시장의 성장과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분석을 해주셨고요. 윤정식 부장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네. 예, 오늘 관심주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상수로 보면서 근데 이 상수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작아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적 컨센서스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유 같은 게 사실은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좀 싸고요. 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SOE를 중심으로 해서 정유 쪽, 정유 화학보다는 정유 쪽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도 뭐 계속적으로 채권금리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상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투심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는 은행주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정유와 은행은 2022년 실적도 매우 좋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좀 덜하고 실적도 좋다라는 부분들 좀 안정적인 면에서 뭐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두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주와 은행주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